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College Admissions was daunting 하고 물음표였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선생님이랑 준비하면서 대학 입시 과정이 힘들었다 이었는데 힘들었는지 안 힘들었는지 저도 몰라가지고 일단 물음표를 붙이게 됐고 저한테 같은 경우 이제 2018년이어서 이제 Rising Junior 내년 11학년인데 지금 당장 저한테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College Admissions is daunting 해서 지금 외고에서 졸업을 했던 재영 선배가 이제 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좀 다른 관점들을 좀 설명하게 되는데요. 제가 Should my student be taking the SAT, ACT?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고 봐야 되지만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가끔 두 개 다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학원들에서도 두 개 다 봐야 되고 Old SAT 보고 New SAT 보고 ACT까지 세 개를 다 보게 되는데 자주 이제 admissions officer들이랑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상 어차피 세 가지 시험들이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본다고 해서 더 특출나게 보이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2,400을 받는다 해도 2,400 받는 학생들이 한 만 명 더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를 보고 GRI 세미나를 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그런 과외 활동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My student's only interested in science. Shouldn't he join MUM Forensics and Mock Trial? 제가 이제 10학년이지만 이제 제 후배들을 자주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생물을 전공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하는 활동들은 뭐 우리가 자주 하는 National History Day, NHD를 가게 되고 모의위원회 하고 포렌식스를 하고 모의법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은 오히려 안 좋다고 저도 들었고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게 제가 과학적으로 관심 있는데 이런 역사 쪽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학생으로서 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야 되는데 그림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안 좋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What if I'm not an Olympiad winner? 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 이제 특목고들이나 이제 한국의 과학고들은 자주 이렇게 올림피아드를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학생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올림피아드 학원을 이제 밤 12시까지 가게 되고 뭐 주 3회 주일 가게 되는데 이런 올림피아드 위너가 아니면 어떡할까? 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한국에서 GRI 활동했는데 다른 학생은 국제적인 대회를 이겼는데 과연 비교가 될까? 솔직히 이것은 본인이 어떤 게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꼭 주요 대회 수상자가 아니라도 이 학생으로서 본인만의 그 스토리와 이제 그 개별성이 있다면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이제 가끔 이렇게 KIS나 S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스 카운슬러 외에 이제 학원들에서도 또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외고 쪽에서는 이런 카운슬러들이랑 그렇게 많이 활동할 이렇게 같이 하는 그게 없지만 이런 국제학교 쪽에서는 이제 고액 금액을 지불하고 카운슬러랑 같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부모님과 학생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성적이 좋아야 되고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굳이 3천만 원, 6천만 원을 주면서까지 들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이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스토리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카운슬러를 찾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사교육보다는 이제 스스로 하는 게 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비리그 입학 그 acceptance rate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비리그 외 학교도 뭐 유시카고, 스탠포드, UC 버클리 이런 학교들도 10% 내외이기 때문에 가끔 카운슬러를 하게 되지만 저희가 GRI로서 크게 잡고 있는 생각은 그림은 굳이 이런 카운슬러와 활동을 안 해도 학생들이 이미 이러한 과외 활동을 하면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대학 과정을 좀 더 큰 그림으로 보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SIS 서울국제학교로 오면서 좀 한국 교육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많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이 미국 학교는 이제 외고와 다르게 이제 AP를 직접 학교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AP를 끝나고 SAT 서브젝트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주로 본다면 매스투시나 아니면 바이올로지 같은 걸 미국에서는 주로 11학년 아니면 12학년 때도 보지만 여기서는 이미 다 9학년 때 끝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굳이 빠르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설명은 이제 이것으로 끝났고요.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